편수랑 백회, 백회 축하 파티. 예예요. 편수. 그만. 촤. 예전보다 더 과해졌는데? 오, 오 웨이브까지, 웨이브까지. 촤. 오, 오, 오. 자, 드디어 인사 올립니다. 편수랑 백회 새로운 붐지베인, 푸지베인으로. 알바띠로 세븐틴 부승관입니다. 부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예 여러분들 잘 정성껏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축제 자리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현수더랑이 국민들에게 사랑받은 지 100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회를 빛내줄 현 셰프들을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영 씨를 초대합니다. 리듬 한번 타주시고 예 리듬 좋아요. 계속해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분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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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스 윌리스입니다. 꾸미 꾸미 정꾸미 정상훈. 손날. 오 정꾸미 뿜뿜 아시죠? 정꾸미. 강원도 출전수로 현수토랑을 책임진다. 오. 무슨 춤이야? 오래오래 살아남게 해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현수토랑의 시조세입니다. 이영재인 이경규. 와,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토랑의 메뉴에 품격을 올린 현수토랑의 아버지와 어머니. 효도하겠습니다. 현수토랑의 아버지와 어머니. 누구야?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백회 특집에 우리 부마구 그 앞으로 쭉 MC를 하는 모양이에요. 오프닝 있잖아요. 네. 요거 이따가 착석한 후에 예. 오프닝 멘트를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어? 왜, 왜, 왜? 왜냐 앞에 게 통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있어. 요거 아주 아날로그거든요. 이런 거 하는 방송국이 없어요. 시간 너무 끌었죠? 안 해야 돼, 이거는. 어머니, 어머니. 굉장히 길게 하시는 스타일. 이것도 날아나요. 네네. 정식으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의 메뉴를 편하게 즐기는 편수랑 백회 특집의 문을 열게 된 오픈 더 도어의 편수랑 붐이에요. 아 영어 짧게 오픈 더 도어. 사실 그리고 저는 또 굉장히 또 반가운 게 제가 작년에 이제 편수랑 1주년 처음 왔을 때 그렇지. 그때 이제 어남 선생님께서도 처음 오셨을 때였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레전드를 찍으시면서 아예 이 편수토랑의 판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때 밟았어야 되는데 아. 근데 그때는 뭔가 류순 선배님도 약간 같이 긴장했다는 느낌이면 오늘 오랜만에 뵙는데 여유가 있어. 기업 회장님이 되신 듯한 여유로움이 굉장히 느껴져가지고 그때 보고 1년 동안 찍은 CF가 제가 알기로는 10개 이상이에요. 저 편수자랑 나와가지고 네네네. 아주 신분 세탁에 성공했어요. 신분 세탁에 성공을 했다. 아직도 제가 놀란 게 이거 프로그램 1년 하면 놀란 게 남자가 밥하는 걸 아직도 당연하게는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고요.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대화를 해보면 밥을 잘하는 남자는 되게 특별한 존재가 돼요. 사실은 전혀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여자분이 밥을 잘하면 그런 거 하는데 남자가 밥을 잘하면 이렇게 좀 대접을 받는 게 고맙긴 한데 그게 좀 바뀌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오, 마인드 좋네요. 이제 뭐 세상도 바꾸려고 그러네. 자, 아주 뭐, 야. 너무 많이 컸다. 너무 많이 컸어. 갑자기 강연을 시작하시네.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고 이 세계를 자기의 손아귀에 넣겠다. 유수영 씨 아직 오늘 우승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넘어가시죠. 겸손. 네 겸손. 시작 전에 저희 그 준대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편스토랑 첫 출시 메뉴 마장면을 시작으로 32번째 메뉴까지 출시가 되는데요. 100회를 맞이한 현재 편스토랑 기부금 얼마일까? 무려 2억 5,384만 9,749원입니다. 와, 와, 와. 2억 5천만 원이. 이거 다 좋은 일에 쓰신 거예요. 좋은 일에 쓰셨습니다. 예. 대단하다. 진짜 좋은 방송, 착한 방송. 진짜 이거 사먹을 때마다 뭔가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마음이 좀 뿌듯하긴 하더라고요. 와, 너무 뿌듯하다. 100회를 달려오는 동안 우리 편 셰프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한 분이 누구실지. 아, 궁금하다. 네, 그래서 편스토랑 기부왕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스토랑 기부왕 4위부터 발표합니다. 어남 선생 유수영 씨. 네. 아, 인정. 자, 기부왕 2위를 발표합니다. 2위. 먹테스트. 이영자 씨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기부 감사합니다. 2위를 차지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네. 탈의 특면을 시작으로. 네. 어우,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이제. 지금 아, 입술이 움찔움찔 하신 분들이 한 분 계십니다. 1등인 거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예. 자, 현수단 기부와 이경규! 와! 7,000개라는 별명도 있죠. 7,000 제품 총 8개입니다. 8개. 판매량이 무려 554만 개를 돌파를 하고 있고요. 500만 개요? 네. 500. 와, 어마어마하다. 아, 저와 고생해왔던 우리 스탠리 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요. 이 모든 영광은 제가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편집자랑 기부금 3억. 달성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3억 기부 달성! 3억 기부 달성! 한 5천 정도만 제가 다 예. 기부를 했으면 바람이 있어요. 진짜 저도. 지금부터 100회 특집 대결 주제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스토랑 100회 특집 33번째 대결 주제는요. 바로 라면 전쟁입니다. 아, 어렵다. 라면. 네. 라면. 아주 막강한 셰프가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어서 오십시오. 새 아들이 있는 집 아닌가요? 아, 어머머머머 세상에나, 어머머. 어머머머머 세상에나, 어머머.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아, 무서워. 왜 난리 났어요? 이게 또 아침에 그 아, 맞아. 빨간 구두. 난 그때 죽었어야 했어! 후회할 거야. 기어서라도 복수할 테니까 기대하세요. 이게 아, 이 빨간 구두 요즘 재밌어. 아, 네, 엄청 재밌어. 울어. 왜 울어? 드라마 보면서 소일거리 하는 게 재밌어요. 아까 누가 불렀대? 재밌다. 우리 엄마 같아. 지금 모르는 거네. 드라마 보면서 파 손질하고. 진짜 주부 다 됐다. 응? 드라마 보면서 손질하고. 몰라. 아이고, 딸내미 빈걸 몰라. 이거 어떻게 해. 응? 알면 드라마가 아니지. 이게 또 아침에 이렇게 보는 게 참 재밌어. 왜 난 보시나 했어. 어우, 심상치 않아. 어머머머머 아. 세상에나 어머머. 얼마나 아파 저렇게 때리네. 아, 이렇게 때리네. 아니 근데 뺨을 골프 스윙하듯이 요즘에는 뺨도 막 독특하게 때리더라고요. 그 김치 싸대기 이후로. 이거 뭔가요? 오! 세워! 우와. 자극적이네. 자극적이야. 상처가 바로 나네. 진짜 상처 난 거야? 저렇게 어떻게 금방 상처가 났냐. 그럼 커트. 좀 잠깐 쉬었다 갈게요. 상처 만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텝들이 들어와서 상처 만든 거야. 만들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지. 니가 어떻게 감히. 니가 어떻게 감히. 와, 싱크율 100%. 기가 막히지 뭐. 오야야. 몇 단상가? 이거 완전 영업집인데? 영업집 따듬는 수준인데요? 뭐 하려 그러지? 아유. 진짜 상훈 씨 지금 요즘에 진짜 일거리 없나 보다. 저걸 하고 있으니. 나는 바쁘느라. 야, 옛날엔 금팔했었는데 얼마 전만 해도 어? 쌀 때 사놔야 돼. 그리고 파 쌀 때 사야 돼. 아유, 그럼요. 비쌀 때. 맞아요. 네, 8배가 빠졌죠. 1,000원으로. 파를 많이 해놓고 나서 소분해가지고 냉동실에 넣고 그렇죠.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때. 오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이런 거 이거 팁이에요. 아, 싱싱하다. 파는 아. 이렇게 닦아줘야 돼, 물기를. 안 그러면 오래 보관을 못 해. 씻은 다음에 물기를 닦는 아. 게 중요해. 이거 파 머리는 머리대로 소분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지. 아, 다 용도가 따로 있구나. 이야, 꼼꼼하다. 너무 많으면 이게 물러주기 쉽상이야. 그래서 키친타올을. 키친타올? 습기. 습기 제거제. 잘 접어가지고. 저걸 아시네요.
몰랐어. 이게 습기가 안에 있으면은 아, 그래요? 파가 금방 물러져요. 네. 좀 더 신선도를 오래 보관하고 싶다. 그럴 때는 키친타월. 아, 좋은 팁이에요. 요건 파는 이렇게 세워가지고 보관하는 게 훨씬 더 오래도 먹고 신선하고. 역시 진짜 살림꾼이시네. 자, 그러면은 그냥 있을 게 아니야. 우리가 아니 부엌에 왜 칠판이 들어옵니까? 칠판이 왜 나와?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지. 국장 백승이다. 이거는 공부값이야. 내가 이게 보면서 일단 이경규 선배님. 이경규 선배님. 왜 이경규 선배님은 우승할 수밖에 없는가? 아, 조사를 들어갔구나. 이경규 선배님 무려 8회. 추격한 이영자 선배님 5회. 야, 역시. 32번의 이 메뉴 출시 중에 16개가 매운맛이 들어가고 그 밑에 닭이 들어갔다는 거야. 이거는 요거 두 개를 안 이상 패배는 없다. 와, 오늘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노량진의 1타 감사님 같은. 앞으로 이제 경연을 하기 위해서는 구호를 한번 정해야 될 것 같아. 인생은 매우다. 인생은 매우다. 하지만 이길 수 있다. 따라갑시다. 인생은 매우다. 매우다. 하지만 이길 수 있다. 아, 깔끔했어. 결론이 뭐야? 이제 밥 먹자고.